저는 이제 향수를 다 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벌써 힌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꼭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레몬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. 그래서 이렇게 레몬을 준비해봤습니다. 이 레몬이 피부에도 좋지만 이 피부 미백에 되게 효과가 좋잖아요. 이제 아무래도 3월도 다가오고 또 봄이니까 봄 기운 살랑살랑 오게 피부도 좀 환해지게 레몬청을 만들어서 마셔보려고 해요. 우선 이렇게 잘 씻은 레몬을 준비해 주시고요. 칼로 썰어보겠습니다. 조금 얇게. 제가 생각보다 칼질은 잘 못해요. 가면 갈수록 굵기가 조금 굵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먹는 거니까 상관없어요. 이건 그냥 넣겠다. 잠깐만, 나 이거 못 썰겠어. 자, 레몬을 다 썰었고요, 여러분. 사실 저처럼 이렇게 레몬 자르기도 싫다,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귤로 하셔도 돼요. 귤에도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귤청을 만들어서 드셔도 무방합니다. 레몬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설탕도 1:1 비율로 이렇게 한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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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아줄 건데요. 잘 집중하면 제가 좀 표정이 어두워져요. 이해해 주세요. 생각보다 간편해서 집에서 만들기 쉬우실 거예요. 또 설탕을 또 1:1 비율로 잘 섞이게 중간중간. 데코도 나름 진짜 이거 먹으면 피부가 엄청 환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쵸, 여러분? 네? 설탕이 너무 많아요? 괜찮아요. 원래 설탕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. 좀 많이 드셔도 조금 많긴 많네? 그럼 레몬을 더 위에 깔겠습니다. 쉽게 쉽게. 어? 됐다. 짜잔! 완성! 이거는 한 3일에서 일주일 뒤에 먹으면 되는데요. 저는 한 일주일 뒤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초간단인데요. 한 5분이면 다 될 것 같은데? 짜잔! 이렇게 레몬청도 만들었고요. 오늘도 나갔다 왔으니까 깨끗하게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제가 아까 레몬청도 만들고 요즘 미백에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 미백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요 제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. 사실 미백에는 여러 가지 뭐 성분 좋은 것들이 많지만 뭐 레몬, 그리고 쌀뜨물. 왜 세안할 때 엄마가 뭐 쌀뜨물로 세안을 하면 피부가 좀 뽀얘진다, 낡아진다 이러잖아요. 근데 그 쌀뜨물을 매일매일 쌀을 맨날 씻어가지고 모아놨다가 쌀뜨물 세안할 수도 없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저는 요 세럼을 쓰고 있습니다. 안에는 정제수가 아닌 쌀의 좋은 성분들만 담은 쌀겨수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덜 자극적이고 또 쌀뜨물보다는 좀 더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피부에 굉장히 편하겠죠? 이 세럼은 자극적인 성분은 빼고 최소한의 보존 성분만 담아 있어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는데요. 이 밑에 보면 되게 디테일하게 날짜를 적는 칸이 있어요. 이렇게 그래서 까먹지 않고 날짜를 적어서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 세럼인데요. 쌀뜨물 쌀뜨물 하니까 쌀뜨물 세럼이 나왔습니다. 여긴데요. 색깔도 약간 진짜 쌀뜨물 색깔 같아요. 뽀얀 느낌?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이런 흐르는 물 제형인데 되게 라이트해서 흡수가 되게 빠르고요. 사실 두세 번 레이어드 해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향은 안 난다고 하는데 왠지 그냥 기분상 약간 쌀 냄새? 좀 그런 부드러운 그런 은은한 향이 나는데 근데 내 살냄새인가? 아까
향수를 너무 뿌렸나? 그리고 되게 흡수가 빨라서 금방 흡수가 되고 전혀 끈적이지 않고 보습에도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. 짜잔. 자, 이번에는 손에 발라봤으니 얼굴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렇게 뚝뚝 되게 가벼운 라이트한 제형이어서 쓱쓱쓱 발라주시면 아무래도 라이트한 제형이어서 피부 속까지 좀 가볍게 흡수되는 느낌이에요. 수분이나 보습에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산뜻한 것 같아요. 보습감도 좋고. 전 이것만 사용해도 두세 번 레이어드를 하니까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편해서 사실 따로 크림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. 무엇이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꾸준하게 미백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봄맞이 한번 열심히 준비해봐요. Okay, 여러분, 저의 트렌드 레코드 6회까지 잘 보셨나요? 어떡해,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. 다른 시작을 새롭게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았고요. 그럼 우리 또 다른 좋은 기회에 한번 다시 만나봐요. 여러분 그동안 고맙습니다. 안녕. 또 만나요. 잘 가, 소은.